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제창으로부터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4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총 200만여 명이 참가하여 총 2천회 이상 펼쳐졌습니다. 그저 강제로 빼앗긴 나라를 돌려달라 외쳤을 뿐이었거나 5만여 명은 체포되었고 7천여 명은 돌아가셨으며 수만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3.1 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준비한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하여 민족대표 33인과 수천여 명 학생들 사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널리 펼칠 수 있게 교두보 역할을 한 대학생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1919년 4월 1일 천안 경천 아운의 장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체포되고 돌아가시거나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대한국민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를 돌려달라고 외친 또 하나의 유관순, 또 하나의 독립운동가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이후 3.1 독립만세운동은 다양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속에서 늘 함께했습니다.